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신기한 스쿨버스 2편 땅속 세계로 어떤 땅밑 세계로 돌아가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게 될 거예요. 땅밑 세계로 들어가다가 이제 또 저번에 그 알려드렸던 1편이랑 이제 또그 다음 편이 되겠는데요. 이게 이책 자체가 좀막 이렇게 이어진, 그러니까 스토리가 1, 2, 3, 4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것보다는 1편에 어떤 내용, 2편에 어떤 내용,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잘라가면서 가는 내용이라서 조금 이렇게 뭐 1, 2, 2편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보는, 한 번에 보는 그런 재미보다는 일단 그 편마다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골라고 하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.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 중에서 이게 2편인데, 2편에서 이제 저번에는 정수장을 갔었는데, 이번엔 땅속 세계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땅 밑에 저희 지각,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계속 땅을 파다 보면 이제 또 뭐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, 그 계속 땅을 파다 보면 뭐가 나온다, 뭐가 나온다, 뭐가 나온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돌들이라든지 지형,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생 분들이 이제 좀 이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배울 지구과학에 대한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또 1편과 마찬가지로 좀더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어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려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그 과학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위주로 좀 이렇게 잘 배워가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.